단독 봉사 녹음 시 오독이 나올 땐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 13번 파일은 232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마스크 클리셰. 태양의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갔더니 티켓 부스 천막에서 화려한 마스크 전시를 하고 있었다. 유럽 가면 무도회를 연상시키는 연극적인 마스크들이 공작 깃털과 인조 보석, 그로데스크한 장식품을 달고 오독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이만큼을 블럭을 씌운 다음에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부터 끝부분으로 이쪽의 화면에서 끝부분으로 옮긴 후에 여기를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로데스크한 장식품을 달고 조명 아래 줄 지은 풍경, 한참 흘린 듯 바라보니 아름다우면서도 섬찟하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녹음을 끝까지 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오독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오독 부분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섬찟하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앞에 한참 흘린 듯 바라보니 아름다우면서도 섬찟하다라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본인이 녹음할 때 소리를 좀 크게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섬찟 오독 하면 이렇게 커다랗게 순간적으로 레벨이 갑자기 올라가는 표시가 나옵니다. 이 표시가 나오는 부분은 오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쭉 녹음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쭉 해서 끝까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만 연결해서 삭제를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한 챕터를 다 녹음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쭉 파일을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부분은 바로 오독 부분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다시 앞에서 듣고 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오독 부분이라서 요 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딜리트 키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녹음을 하는데 시간 절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음을 하면서 바로바로 편집을 하고 삭제를 하고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쭉 녹음을 해서 중간에 오독이 나올 때는 본인이 표시를 해서 한꺼번에 그 부분만 연결을 해서 찾아서 삭제를 해도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하면서 편한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편집 부분에서 여기 어떤 부분에서 오독이 나오면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한 거를 알려드렸습니다.